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의협을 이어가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그런 생각이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. 인턴 이제 레지던트를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인턴에서 끝나게 되면요, 이분들 중에 이제 군복무가 안 된 분들은 이제 군을 입대를 하셔야 됩니다. 의무사관 후보생 이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의무사관 후보생에 또 편입이 되셔야 돼요. 그러니까 1년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하는 일 없이 놀아야 되고, 전공이 진로 선택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인생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 의사가 되기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견뎌온 인내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